도심 속 전통 사찰 서울 봉은사에 내 외국인이 수행과 신행,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자승 스님이 템플스테이 체험관 관장을 맡아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전통 한옥안에서 창밖에 초고층 빌딩을 가리킵니다. 도심 속 전통 사찰,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각종 편의 시설을 완비한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다음 달 개관합니다. 지난해 봉은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14,000여 명. 이들 중 외국인이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들의 열렬한 호응이 이번 체험관 개관의 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 더 좋아한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는 한국에 와서 다른 여러 가지 해왔지만은 여기가 가장 인상이 남는다.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부터 최근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세계 출판인들까지 한국을 찾은 주요 외빈들은 하나같이 봉은사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These welcoming words and for welcoming us in such a beautiful place, it is, I think I can speak for everyone if I say that we're really honored to be in this occasion here, and especially if it's being used for the first time, that we have the privilege of being here for the first time. 개관식을 대신해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원명 스님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템플스테이 체험관 관장을 맡아 운영할 것이란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험관 관장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관 관장으로 해서. 자승 스님은 주요 외빈들을 영접하면서 평소 사찰 신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퇴임 후 무문관 수행 등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은 경험을 살려 스님과 함께하는 건강 다이어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줌으로써 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세요.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직접 스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봉은사는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차담과 사찰 음식 체험회장을 제공하고 휴식과 신행, 수행, 기업의 단체 연수까지 가능하도록 활용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천년 고찰이 가진 독보적인 위상에 강남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체험관이 이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